질병이 낫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기술이기보다, 기술과 인간의 그 의술보다도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필요하다. 생기. 그 생기라는 것은 뭐예요? 그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우리 몸에 병이 나고, 그럼 그 질병으로부터 낫는 그것을 구원과 우리가 소위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 암이라는 것이 나를 죽인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근데 사실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건 아니죠. 왜? 암이 나도 결국은 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암에서부터 치유를 받고,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나 이제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구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말하는 구원. 구원은 뭐냐 하면, 아무리 건강해도 이상구 박사처럼 암도 없고 80이 넘어도 이렇게 강의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우리 강아지들 데리고 등산도 갔다 올 수 있고, 아무리 건강해 봐야 이 사람도 죽어.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아무리 병이 없고 건강하다고, 우리 생각에는 건강하다고 해도 우리 자체들은 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야. 무엇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개념을 안 가지고 있어요. 왜? 뭐 본래 다 죽잖아. 죽는 게 정상 아니야. 우리는 죽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죽는 게 정상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뭐예요? 안 죽도록 만들었다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이거는 거짓말 같아. 어떻게 생명체가 안 죽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당연한 정상적인 현상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 그 성경은 너희들은 죽는 것이 정상이라고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그냥 이렇게 한 세상 이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가 본래는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너희들은 변질이 돼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질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나는 너희가 없어지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어. 죽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생명을 너에게 주더라도 너희를 살릴 거야. 라는 약속. 그 약속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대박이요, 아니요? 대박이지.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런가? 그럴 수도 있는가? 우리는 우리들의 습성대로, 우리들의 그 사고방식으로는 안 죽는 존재로, 죽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가 되면, 이제 그거를 불멸, 불사 또는 영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영생이란 말은 무슨 꼭 장난 같아. 그래서 저도 그 예수 믿으려는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뭐 목사님들이 와서 뭐 채플 시간에 뭐 영생을 한다 뭐 이랬어도 내 눈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봐도 자기들도 별로 안 믿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제 나는 의과대학생이야, 의대생이야. 의대생으로서 뭐 인간이 안 죽게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게 믿어질 수가 없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본래부터 우리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믿을 수가. 이거는 너무나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그걸 붙잡기가 너무나 어려워. 너무나 엉뚱한 얘기야.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적, 4차원적 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여기서는 영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뭐 요즘 기후 변화, 뭐 화산 지진, 뭐 이래 쌓는 거 보면 이 지구도 영원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지구가 영원할 수 없다고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책일까? 성경책만이 이 지구는 영원할 수 없다. 이 지구는 어떻게? 없어진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 지구도 어떻게 없어질 수가? 그리고 이 세상에 끝이 온다? 끝이 올 것 같아, 이제 요즘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돼. 애기 낳았나? 이렇게 애기를 안 낳으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어느 때 가면 뭐요? 없어져. 그리고, 저기 동남아시아 뭐, 이민들이 와가지고, 여기도, 뭐, 그렇게 변할 거야. 뻔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나가면 몇 년을 이렇게 유지가 될지 별로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이렇게도 변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그래서 너무나 많이 변했어.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서는 황당한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즉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죄인. 그래서 죄인이란 말은 성경에서 죄인이란 말은 뭐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도덕적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비정상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이게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이 그리스 말로 그 성경 신약 원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불러요. 하마르티아.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를 쏘았는데 관역으로 관역이 빗나갔다, 빗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다는 말은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는 죽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빗나가 가지고 다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역을 벗어났다. 그래서 그 관역은 뭐게? 관역은 생명이야. 영생이야. 이렇게 영원히 살지 못하고 살다가 나이 들고 늙고 병들어서 죽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우리들이 다 정상적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것 자체가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났다. 그러면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 죽은 자라고 불러요. 죽은 자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죽었어? 내가 왜 죽은 자? 나는 살아 있는데, 그렇죠? 이제 살아 있으나 이거는 생명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란 게 뭐냐? 이 생명, 우리가 일부 세미나에서는 생기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생기. 생기가 들어와야 우리 유전자가 켜지고 유전자가 작동하고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면 그동안에 내가 살아가면서 생기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다.
그 못, 생기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던 이유는 뭐다? 기가 막힐 일이 너무너무 많았다. 아,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다. 아, 그래서, 그래서 이 기가 너무너무 막히면 결국 유전자들이 꺼져서, T세포의 유전자가 꺼지면 암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 유전자도 꺼져서 더 이상 암세포를 못 죽이게 되니까 결국은 암이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런데 뭐를, 기가 막혔던 사람들이 뭐를 다시 받으니까? 생기를 다시 받으니까 그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되고 암은 나버리고 내가 건강을 회복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란 것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즉, 영생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기가 막힐 일도 많이 생기고, 예, 시집가서 시어머니한테 너무 고박도 많이 받고 이러고 기가 막힐 일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가 막혀 죽을 일이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병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계속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전자가 다 꺼져서 결국은 죽고 만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와, 그게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질병이 회복될 수도 있다는 맛을 보는 거야.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경험해 보면서, 아하,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하나님처럼 안 죽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암이 낫는 질병이 치유되는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아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그 생기를 듬뿍 충분히 받을 때는 나도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맛을 보게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내가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냐면, 너희들 한번 맛만 살짝 봐.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20년 살았지. 그러면 영생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거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병 걸렸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암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암에 탁 이제 사람들이 걸리면
하나님이 아, 한번 어?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번 뭐예요? 한번 해봐. 내가 너의 암을 낫게 해줄 수도 있잖아. 성경 보면 내 아들 예수가 와서 맨날 병 고쳤잖아. 어. 너희들도 한번 그 맛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니? 그거를 이제 암 환자들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지만 그 수많은 암 환자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 맛을 어떻게? 그 맛을 보신 분들이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나 보람 있으신 일이야. 하나님의 목표가 어떻게?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달성되게 되는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야. 여러분이 암에 걸리게 된 것이. 아시겠죠? 응. 응. 그, 뭐, 뭐야뭐야도 있지만, 응. 뭐야뭐야는 암하고 비교하면 별 볼 일이 없다. 이 말이지. 응.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뭐 천국 가고 뭐 이제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뭐 지옥 보내서 뭐 벌 주고 이런 도덕적 관념이 아니야. 도덕적 관념이 구원이 아니고 무선적 관념이 무선적 개념이야. 생명적이에요. 생명적인 이야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살아가는 것을 잘 보면서 하나님이, 일단 교회를 가. 그래서 교회를 가서 착하게 살아. 그러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으로 보내줄 거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옥이라는 데를 보낼 거야. 그런, 그거는 이 세상식이야. 그렇죠? 이 세상에는 다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 말 잘 듣는 놈은, 좋은 데 보내주고, 나쁜 놈들은 뭐예요? 지옥이라는 데를 보내주는 이 무선식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을 인과응보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말 잘 들었으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천국. 말을 안 들으면 뭐예요? 말 안 들었기 때문에 혼나봐. 그래서 우리를 인간을 평가하고, 그래서 그 평가 그 점수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어디 가서 살 것이냐를 결정해 주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천국에 가면 저는 그런 천국에 안 가고 싶어요. 왜? 그런 천국에 가면 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살까? 너는 얼마나 착했니? 너도 천국 와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한테 알랑방구 많이 들었겠구나. 여기나 거기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 그렇죠? 왜? 내가 말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 잘 듣는 시스템, 속에서 살면, 그리고 말 잘 들으면
나를 복을 주셔서 천국을 보내준다라는 그런 천국 가면 이 세상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왜? 또 거기 가면 거기대로 누가 하나님한테 더 잘 보여야 돼? 또 경쟁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잘 보여야 돼. 그러면 스트레스 아니에요. 예? 네? 네, 스트레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말 잘 들으면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고정이 딱 돼 있어. 그것을 도덕적 구원이라고 그래. 도덕성을 살폈어. 얘는 도덕적으로 착한 애야. 그러면 얘는 천국 가서 살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뭐를 갖추어야 돼? 자격을 갖추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어. 이런 사고방식을 뉴스타트에서는 무선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래? 조건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서 네가 천국 갈 조건을 갖추었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너는 천국을 내가 보내주지.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끊임없이 뭐요? 노력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죠? 우리 자신들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조건적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항상 걱정해야 돼. 그렇죠? 나는 충분한 자격, 충분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와서 너는 됐어. 너는 안 되겠어. 미안해. 뭐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돼 있고 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조건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자유가 없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맨날 그 조건을, 그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게 스트레스야.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애쓰다가 병 걸리는 사람들 많아.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보면,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조건적 사고 방식 속에서 조건적 사회에서 살다 보면 누군가는 나는 내가 자격을 갖추려면 남들보다 어때야 돼요? 남들보다 우수해야 돼. 그럼 우수하지 않으면 뭐예요? 조건을 못 갖춰.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이 조건적 사회에서는 경쟁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경쟁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아니에요. 경쟁을 하다 보면 남이 나보다 더 잘하면 미워 안 미워? 그럼 남이 잘하는데 왜 미울까? 이게 말도 안 돼, 사실은.
그렇죠. 남이 나보다 더 잘하면, 와, 너는 내가 못하는 것도 이렇게 잘하네. 하, 너 참, 참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할 수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저 자식이 내일 모레 정도 교통사고 나서 칵 죽어버렸으면. 제가 미국서 그 의사 그 훈련 받을 때, 소위 그 전공의로서 이제 의사 할 때, 아, 그, 그래서 볼 때, 백인들, 미국 본토인들이야, 이제, 자식들은 뭐, 말도 자기 말이고, 영어 뭐, 하고 그런데, 외국인들 의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인턴이 한 50명이 된다. 그러면 외국인 인턴들이 한 20명 돼. 그러면 이제 그 중에는 인도 사람, 인도에서 온,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들, 뭐, 한국 사람,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백인들 애들하고는 경쟁할 상대도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외국인들끼리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인도 의사들이 영어를 잘해요. 미워 죽겠어. 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미운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아니 왜 밉지, 잘하는데. 그런데도 미운데 어떡해? 그래서 막 어느 날은 실제로 저 교통사고에서 칵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탁 든단 말이에요. 들면 내가 또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럼 나는 뭐 이런 인간일까? 내가 왜 이렇지?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야. 그 우리들의 본성은 알고 보면 고약해. 고약하니까 우리는 내 자신으로부터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저래 본성적으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런 사망적 본성, 나를 죽게 만드는 본성으로부터 해방시킬까? 그 해방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해방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인간들을 경쟁을 붙여가지고 우수한 놈들만 뽑아서 천국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착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우수하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종교적 사고방식이라 그래. 그러니까 종교적인 입장은 항상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알랑방구를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미운데 그 미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처럼 힘든 거 없잖아요.
그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또 괜찮은데, 미워 죽겠어. 꼴값 하는 놈인데도 그 놈한테 잘 보여야 돼. 이것처럼 스트레스가 없잖아. 이래서 인생은 괴롭다, 이 말이에요. 이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그 자식은 내가 알랑방구 뜰기를 기다리고 있거든. 이거 참,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떤 때는 막 토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이제, 이런 조건적 사회에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각 개인마다 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 우리 자신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뭐예요? 특별 대우 해주고, 잘 봐주고, 이런 거 있잖아, 우리도. 그러니, 우리의 그 본성적 시스템은 결국은 무슨 시스템이요? 사망 시스템이야. 죽을 시스템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죽음, 그 사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그 본성을 정상적인 본성이라고, 그거를 우리는 정상적인 인간성이라고 불러.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본성으로서는 결국은 뭐예요?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부터 안 죽는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만들어주셔야 돼. 그래서 그거를 new creation, 새 창조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창조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살려놔도 뭐예요? 또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또 죽을 거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뭐를 누가 와서 사시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살게 할 때, 그때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아무런 조건 없어. 그냥 사랑이야. 그렇게 사랑만 넘치면 행복하기만 할 뿐, 기가 막히고 뭐 어쩌고 저쩌고는 있을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과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애를 써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로 뭐, 아, 그렇구나. 제가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 제가 성경 써놓은 그 성경에는 이렇게 딱 간추려서 논리적으로는 안 써놨어요. 성경은 다 편지예요, 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다 다른 교회나 사람에게 쓴 편지를 써놔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중요한 지식들이 흩어져 있어. 그러니까 한눈에 이렇게 딱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제, 그래서 그거를
제 생각에도 이 자식이 이상해. 아니, 내가 어떻게 이거를 믿고 있지? 내가 믿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것을 가지면 그런 것이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해. 그러네. 이제 이것이 내 눈에, 내 마음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럴 때 그 받는 생기. 이야, 그러네. 우리는 그냥 인간 차원에서 영생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누구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이야. 와,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 그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이제 이렇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야.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도,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인간하고 다른가를 이렇게 깨달으면, 여러분, 그거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와, 정말 하나님 사랑은 내가 상상했던 거 이상이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최고야. 그런데 우리는 높다, 최고다. 그러면 우리는 조건적인 사고방식에 완전히 찌들은 사람들이라, 높은 대상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섬겨야 돼. 그게 조건적 세상에서는 그게 자동적이야. 하나님은 최고로 높으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들이요? 그 높으신 존재가 하는 모든 명령을 어떻게? 말 들어야 돼. 말 안 들었다가는 뭐예요? 혼나.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조건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종교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생각이지,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적 생각은 아니야. 왜? 잘 모시겠습니다. 예. 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이거는 뭐예요? 조건적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만난 내 하나님을 무선적 하나님으로 봐버려, 내가? 조건적 하나님으로 봐버려.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내가 보는 순간부터 나는 죽음이 시작된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한, 맨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어떻게 해요? 숨자. 이게 뭐예요? 죽음병에 걸린 거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다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실 것 같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아버린 거야. 거기서부터 죽음이 시작돼서, 그 죽음은 그들의 유전자를 죽음 쪽으로 변화시켰어.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담과 이브의 후손으로
죽음 유전자, 사망 유전자를 어떻게 타고난 거야. 그래서 우리를 다시 죽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경이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암 났다고 폼 잡을 수 없어. 상대가 안 되는 거야. 놀라운 약속. 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제가 이 지난번에 그 안젤라 얘기를 해드렸죠, 그렇죠? 해드릴 때도 자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이 그 하나님 얘기를 해줍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라?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야. 악한 자에게도. 우리는 이런 말을 써놨는데도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기록해 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악한 자에게는 벌 주시리라. 이런 하나님으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이 말 하러 오셨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악해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너희들이 악하다고 해서 내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니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응이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게? 아니, 뭐, 그래. 나같이 착한 사람만 사랑하셔야지. 전년처럼 저렇게 악한 년도 사람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읽고도 뭐예요? 악한 자도 사랑하신다는 말을 읽고도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악한 것들은 지옥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읽고도 이게 접수가 안 되는 거야. 인상이 잡히지가 않아. 아,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점차로 깨달아 가면 그래, 여기 있네. 예수님 그랬네. 악한 자에게도 뭐요? 은혜를 몰라도 악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여기에 인상이 깊이 바뀌는 거야. 와, 그렇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다 이렇게 분명히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지식적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영적 차원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정말로 다르네? 이제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말을 읽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돼. 악한 놈들을 사랑하면 어떡해?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 나는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데. 그게 이제 진짜 성경을 보는 눈이야. 아니, 악한 것들을 왜 사랑해? 이거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 잘난 놈들이야.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각 사람들에 따라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느끼는 느낌이 다 달라요. 그건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 자, 예수님이 인자.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말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자는 사람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자식으로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섬기려 하고. 여러분, 이 완전히 거꾸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러 왔다? 너희들을, 인간들을 섬기려 왔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인데. 누구를 섬겨주러 왔다고? 우리를 섬기려 왔어. 그럼 여러분이 일부 세미나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은 맨날 뭐 하다가 볼일 다 보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섬기다가 볼일 다 봐.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데, 나는 암세포가 생겼는지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이 혼자서 뭐예요? T세포를 보내가지고 거기 또 T세포 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 이 빨간색 유전자에 이 생기를 착 보내서 클릭을 하면 유전자가 어떻게 반짝하고 켜져. 켜지면 암세포를 죽. 그러니까 우리 몸에 생긴 암세포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다 죽여주시고, 맨날 하루 종일 섬기다가 볼일 다 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 시간도 살아있을 수가 없어.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야,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뭐예요? 다르구나. 너희들 다 이리 와, 섬겨. 너는 뭐 하고. 이런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 자기 목숨,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가 대신 죽어줄 수,
죽기 위하여 오셨다. 뭐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계속 조건적으로 보고 있죠? 그렇죠? 그게 종교의 피해야. 아시겠죠? 그게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왔다. 참,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보면, 성경은 너무너무 이런 면에서 어려워요. 왜? 왜 어렵냐 하면, 우리가 조건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생각하던 하나님하고는 뭐예요? 정반대니까. 안 보이는 거야. 기록을 분명히 해놔도 안 보이는 거야.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리와 죄인들을,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에 오셨을 당시에 제일 사람들이 미워하고, 눈도 안 맞추고, 대화도 하지도 않고, 왜? 이것들은,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간들이고, 이런 것들은 뭐야?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세리. 예. 세리란 말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그 로마가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금을 로마에다가 내야 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누가 수입이 많고 누가 수입이 적냐, 뭐 이런 거를 따져서 수입대로 세금을 매기는데, 로마 사람들은 할 수가 없잖아. 그 지역 주민들 속에서 그 로마 사람에게 암호하는. 그러니까 세리라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동족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세금을 모아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어.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벌을 줘서 지옥으로 보낼 놈들이지.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세리와 죄인들, 뭐 전과자들, 리 그것도 몇몇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고. 이것도 놀라운 얘기야. 왜 이 세리와 죄인들은 교회도 갈 수가 없어. 왜 교회 가면 뭐예요? 다 교인들이, 너희들은 교회 와봐야 너희들은 천국 못 가.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들 버렸어. 악할지라도 뭐예요? 사랑하니라. 이거 모르는 거야.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쳤어. 근데 예수님이 어느 곳에 나타나서 얘기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 근처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다 나와서 듣는데 세상에 교회에서는 배척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와도 어떻게 배척도 안 해. 안 하고? 왜 배척을 안 할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니까? 여러분 배운 대로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또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아무리 악한 인간일지라도 뭐예요? 그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세리우스인들은 이 예수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들도 뭐가 생겨? 희망이 생겨.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대로 하면 자기들은 뭐예요? 지옥이야. 그런데 자기 같은 인간들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같은 인간들도 사랑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다 모여들고, 그런데, 자, 그 당시에 이 세리와 죄인들은 제일 나쁜 인간들이고,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예. 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야. 지도자들이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 밥도 같이 먹어. 저런 악한 놈들하고 하나님은 눈도 안 맞춰야 되는데, 밥도 같이 먹어, 세상.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뭐요?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우리도 밥 한번 먹었지, 그러면 뭐요? 친한 사이로 쳐주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뭐요? 식사도 같이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뭐요? 인자하신 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이렇게 너무나도 그 당시 그 사회 구성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하고 이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는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뭐예요? 반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암에 덜컥 걸리면 무슨 생각을 덜컥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걸리게 하셨을까? 덜컥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그런 세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세뇌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돼. 그렇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자유롭게 되는지 몰라. 와, 그죠? 하나님이 좋아. 그렇죠? 옛날에는 하나님 하자만 나오면 눈치를 살피던 그 시대에서 벗어나. 왜? 엄마 아빠들이 맨날 뭐요? 예배 시간 늦었다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이 혼낼 거라고 그러고 산타클로즈부터 시작해서 이게 완전히 조건적이야. 철저하게. 이 세상은 그런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도 그건 다 하나님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은 뭐를 주시는 분이야?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런 조건적 하나님은 다 인간을 어떻게 죽이는 하나님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기대가 안 됩니까? 야, 이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좀 더 어떻게, 더 알고 싶다.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래서, 와, 과연 이 하나님은 악한 자까지도 사랑하시는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야,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모두가 다 천국 가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여러분이 교회를 안 댕겨도
천국 가도록 어떻게 천국 문제를 다 해결해 놓은 곳이 어디요? 그게 어디서 예수님이 다 처리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지, 그게.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고 죽었다. 그 말은, 그건 사실일 뿐이고, 그 왜 죽었냐, 라고 할 때, 우리가 다 죽어버리고 갈 수 없었던 천국에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내가 교회 안 댕겨도 내가 세리와 죄인같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었을지라도 뭐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가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해가지고 이미 어떻게 가도록 해? 천국을 가도록 해 놓았다. 믿겨 안 믿겨? 조건적으로는 안 믿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2부 세미나는 제발 하나님을 좀 무조건적으로 믿어보자고 하는 세미나야.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무조건적,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돼, 안 돼?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죠. 나쁜 놈한테는 벌 줘야지. 네. 그 나쁜 놈한테 벌 주는 하나님이면 김정은이 같은 사람은 벌써 죽었어야지. 김정은이도 어떻게 살려놓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왜? 조건적이라면 김정은이는 벌써 병 걸려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런데 이게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상해. 왜 그런 놈들이 살아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르짖고 댕겼을 때는 저 김정은이 같은 놈이 있어 살아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다 이거야. 맞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왜 저런 하나님이 있다면 저런 놈이 살아있죠? 그러면 대답도 못해. 그러면서 자기들도 이상할까 안 할까?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게 믿는 것 같아도 교회 댕기면서도 안 믿어. 교회 댕기면 막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다는 사람들 99.9999%는 다 조건적으로 믿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막 성경 어디를 펴보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강조하고 있어. 자, 여기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 보면.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열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다. 방 안에서 잃었다. 이런 근데 이제 드라크마는 이게 뭐냐면 그 돈 단위가 그 당시로서는 제일 큰 막 한국 돈으로 하면 응? 5만 원권 지폐야. 근데 이제 그때는 종이로 뭐 지폐를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주화, 동전 같은 거, 제일 큰 거. 근데 뭐 한 10만 원짜리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거를 탁
이 사람이 알바하고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나중에 집이라도 한 채 살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허리 졸라 매고 라면만 먹고 살면서 이렇게 열 드라크마를 모았어. 그때 집 한 채 값이 100만 원밖에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한 개가 떨어져서 도로를 굴러갔는데 어디 가서 안 보여. 자. 그 열 드라크마가 다 중요해요, 안 해요? 이 여자에게는. 이 여자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정말 아끼고 아끼고 해서 다 모으는 거야. 근데 또르르 굴러서 드라크마 한 개가 도망을 가서 어디 갔는지 안 보여. 그거를 이 여자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 찾아야 여러분들 뭐 안 찾을 것 같이 그냥.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돼? 샅샅이 찾아야죠. 악착같이 찾아야지. 진짜 찾아야 돼요, 안 돼? 찾아야 되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이 드라크마 같은 존재, 반드시 찾아야 될 존재라니까. 그건 보고 이 자식이 착한 드라크마인지 못된 드라크마 이런 거 생각을 뭐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다 이 말이야. 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할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가면 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왜? 우리들의 조건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어떻게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얘가 어디 갔을까? 찾는 거를 중단할까 안 할까? 안 보인다고 해, 관둬. 아니야, 너 그건 너무 아까워. 이 드라크마 이게. 10만 원짜리야. 이거 하나 없으면 집 못 사.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그런 존재다. 네가 좀 더 착하고 안 착하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착하고 안 착하고가 상관이 없을까? 우리의 조건적인 본성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음이야. 아무리 착해도 죽어 안 죽어 우리. 그렇죠? 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거지. 본성이 착한 사람 있게 없게? 없어. 그래서 본성이 악하면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뭐요?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적이야. 왜? 본성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자기중심적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청춘 남녀가 아무리 열렬히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한다고 해도,
싸워 안 싸워? 소정이 싸워봤어 안 싸워봤어? 아직까지 안 싸웠어. 와. 남편은 그렇게 착해야 돼. 네. 아, 근데, 싸우고 싶긴 싶어 봤어? 안 싶어 봤어? 한 번도 그래. 와. 이야. 와. 참. 이야. 나보다 훨씬 낫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소정이는, 이게 싸울 수밖에 없는 때가 오면 충격 받겠다. 자, 아마 직업상 싸울 시간이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많이 안 보니까. 많이 안 보니까. 맞아. 왜냐면 하늘을 떠다녀. 그래요? 선배님이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스튜어디스하고 결혼하는 수밖에 없네. 그런데 우리 부부는 하늘에서도 싸웠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네. 맨날 하늘 왔다 갔다 하고 또 찔끔 봤다가 또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봤으니까 뭐요. 좋을 거고. 그거 잘 물어봤네. 그래서.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꾸 인간을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안 하면 착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그렇게 안 봐요. 얘들은 본성이 뭐요? 죽음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나는 얘들을 어떻게 뭐요? 다시 생명을 줘서 구원할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거는 그래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인간을 안 본다고 본성적으로 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무리 착해도 본성적으로는 뭐예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소정이 막 아프다고 그럴 때, 막, 머리 아프다고 그럴 때, 너무, 예민한 것 같애라고 했다며? 그때 꽤 섭섭했던 것 같던데? 네. 그럴 때 이제 싸우는 거야. 맞아. 그런 때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게 싸우는 거야. 실제로 말로 싸우지는 않아서 그렇지. 섭섭했고,
싸우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안 싸우고는 못 살아. 이상구 박사도 그런데 네가 안 싸울 리가 있나?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훌륭하게 봐요. 그런데 그게 너무 나는 부끄러워 죽겠어. 알고 보면 하나도 훌륭할 거. 본성은 꼭 같으니까. 본성은. 그래서 이제 이상구 박사 하나님을 잘 믿는다. 제가 내린 그 정의를 잘 믿는다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뭘 뜻할까? 드디어 좀 깨달은 것 같아.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훌륭하다고 봐도 나는 역시 본성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진짜로 느끼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래서 도덕적으로 착한 것은 그거는 표면상, 체면상 착한 거지. 그렇잖아요. 남 보기에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착한 거지. 내가 본질적으로 착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죄인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성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지킬 뿐이야. 그렇죠. 도덕적으로 지킬 뿐이야.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지키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그 말은, 그러면 내가 다른 여자와 한 번도 자본 일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왜? 내 마음으로는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지금 이 나이가 81살이 돼도 와, 저 여자 진짜 이쁘네. 와, 이런 마음이 들게 안 들게. 그걸 이제 탐심이라 그래. 와, 부럽다. 와,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 본성적으로 다 죄인이라는 깨닫고 이렇게 좀 더 솔직해졌어. 내가 뭐, 이런 거 폼 잡고 이런 게 뭐예요? 뭐, 그래 봐야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웃길 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뭐예요? 괜히 훌륭한 척 하느라고, 스트레스만 받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어.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봐야 그거는 행위로만 지킬 뿐이지. 내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것밖에 없지. 내 마음으로는 부러운 거는 부러울 수밖에 뭐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도덕법이 아니야. 아니고 무슨 법이야? 하나님의 법은 영적인 법이야. 마음의 법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율법을 무슨 법으로 봤어? 도덕법으로 봤다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남의 여자하고 앉았으면 죄 안 진 거지. 율법 잘 지킨 거지. 그래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와 탐내지 말라 그랬네. 그러면 옛날에는 와 탐이 나서 침을 질질 흘리지만 않으면 탐 안 낸 것처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탐이라는 것은 침을 질질 흘리지 않아도 뭐예요? 내 마음 속에서 어느 놈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 영적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율법을 지키고 살려면 그 율법을 지키고 산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진짜로 너는 완전하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드디어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도덕적인 법인 줄로 알았는데 드디어 사도 바울도 깨달았어. 우리는 율법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뭐요? 영적인 것인 줄을 알게 됐다. 그렇습니까? 영적. 그래서 율법을 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남편들 많이 꼬집히잖아. 소정이 남편도 예외가 아닐 거야, 아마. 그렇지. 이쁜 여자친구는 자기도 모르게. 아마, 이렇게 안 보려고 노력은 할 거야, 아마. 그렇지만,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이러면, 소정이는 꼬집었지. 이게 다 스트레스야. 그게 우리의 본질. 그런데 우리는 뭐요? 그렇게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안 보는 놈이 병신이지, 그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의 본성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하나님은 뭐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면서도 우리를 섬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본성적으로 변질돼서 나쁜 이 우리 같은 드라크마를 하나가 이럴까 봐 온 집을 뒤집어엎고 찾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본성적으로 악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렇게 변질된 우리들일지라도 어떻게 자기가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거를 설명하려면요, 이 설명하는 사람이 내 본성이 얼마나 하나님 본성하고 이처럼 다른가를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해야 돼. 그걸 모르면 도덕적으로 설명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7장이라는 데 보면 와, 나 같은 놈은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거든. 여기 보면 이제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리 이쁜 여자가 남의 여자가 지나가도 안 보는 것을 내가 원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처럼 남의 여자를 왜 탐을 내? 안 볼 거야. 나는 안 봐야 돼. 그것을 나는 원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 보고 만다. 그게 보세요.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음이라. 얼마나 솔직해. 미워하는 건 뭐예요? 자,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안 보기를 원해. 그리고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쳐다보는 게 내가 미워하는 짓이단 말이야. 근데 나는 원하는 것은 못하고 뭐라고 한다고? 내가 미워하는 거. 결국 내가 쳐다보고 말더라. 그러나 나는 그 여자하고 하룻밤 잔 일이 없다. 그렇다고 내가 율법을 지킨 것이냐? 아니다. 영적으로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솔직하게 만들어준 책이야. 그런, 너는 그런 놈이지.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단다.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속에 싹트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이런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참으로 우리 조건적인 인간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적인 사랑은 도덕적 사랑이지만 이 무조건적 사랑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우리 각자에게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이 생명,
놀라운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그 생기의 그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무조건적 사랑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찾아내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감동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 기쁨으로 우리는 유전자가 켜지고 싶고 다시 질병들의 치유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차곡차곡 해나가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놀라운 그 무조건적 사랑의 싹틈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